안녕하세요. 기영애입니다. 이번 작품은요. 철제 오브제의 패브릭을 이용한 작품인데요. 이 철제 오브제의 굉장히 아름다운 곡선과 그 다음에 이 헬리코니아와 이게 동백잎인데요. 동백잎의 이 직선적인 이 느낌의 대비와 그리고 이 원단 패브릭을요. 컬러와 패턴이 다 다른 모양입니다. 그런데 이 질감을 같이 함으로써 같은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통일감과 조화를 주었고요. 거기에다가 퍼프리의 이 거친 질감과 이 강렬한 컬러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데요. 그리고 이 굉장히 아름다운 호접성과 이 나무성과 이게 다 조화를 이루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은 화합입니다. 굉장히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잘 한 작품 안에서 어울릴 수 있게 만드는 화합한다는 의미의 이 작품의 이름은 화합입니다.